이 배치는 빨간 공을 얇게 횡단 샷을 칠 수도 있겠지만요. 얇은 두께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빗겨치기를 친다면 빨간 공이 빅볼이 되므로 빗겨치기 대회전이 좋겠는데요. 어떤 함정이 있음을 예상하고 쳐야 할까요? 밀접구인 노란 공이 단쿠션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께를 선택하면요. 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빨간 공을 때리는 키스가 나거나 대회전으로 돌아오는 내 공과 여기서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껍게 쳐서 단쿠션에 먼저 맞고 돌아 나가도록 이런 방식으로 키스를 제거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함에 따라서 길어지는 궤적을 짧게 만들기 위하여 당점을 조금 올려서 투쿠션으로 향할 때 약간 휘어 들어가도록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